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 1억을 안 주시고요? 아직. 어, 안 줬어요. 잘하셨어요. 안 주고. 어, 1억을 지켜라. 와, 그리고 1억을 지켜라. 내돈 1억 지킨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맞아, 맞아. 그래갖고 집에 와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1억을 주는데 1억 5천은 못 줘, 내가? 어,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한번 줘보자. 혼자 있지 마요. 한번 줘보자. 혼자 있지 마요. 혼자 생각하지 마요. 한번 줘보자. 줘보자고 생각했어요. 1억 5천을 한번 줘보자. 그래 놓고 1억 5천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자기야 사랑해 이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이 안에 먹은 게 막 너무 올라 그런 거 있죠. 구역질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아무리 이거는 사랑도 아니고 개떡. 예를 들어서 개떡. 정말 제비도 일단 1억은 받는다고 받고 잘해준다고. 눈치를 봐가지고 나중에 5천만 원을 뜯는 경우가 있더라도 1억을 먼저 받고 잘해주고 다시 5천만 원을 뜯는데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보통 성공을 받고 해야지 공사는 그런 거 이건 아니다. 그 뒤에 막 전화가 무지무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앤서닝 머신으로 이렇게 있어 보여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나.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개 세 마리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전화를 이렇게 해봤어. 그랬더니 저쪽에서 여보세요? 근데 저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누군지 딱 알겠네. 어, 누군지 딱 알겠더라고. 근데 그 어떤 뭔가 아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사랑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랬었구나 하는 어떤 애절함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내가 전화를 받아서 어쩌고 했을 텐데 정내미가 뚝 떨어지니까 그냥 탁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탁 끊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보면서 어깨가 확 펴지면서 내가 왜 그러고 살았었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뭘 흘렸어? 아니 근데 그런 일을 겪고 어떻게 보면 연하남에 대한 그 정이 뚝 떨어지고 정이 뚝 떨어지고 절대 연하남은 다시 한번 안 만났을 연하남 트라우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남편분과 연하이신데도 7년 동안 계속 이제 연애를 연하남이기 때문에 절레절레 흔들었지 바로 바로 전에 이 남자를 겪었기 사건이 때문에 사건이 있었으니까 공포증 이제 어느 날 우리 작가 언니들이 어 너무 멋있으세요 이러면서 남자친구라고 하라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남자친구예요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이 이러더라고 왜 남편이라고 안 하고 맨날 남자친구라고 그러니 그래서 방송에 또 나가서 남편한테요 야단 맞았어요. 이제부터 남편이에요. 이러고 이제 남편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 아무튼 다시 한번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 이제 장영나 선생님의 토크를 들어볼 텐데 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건가요? 저는 한 재작년인가 너무 놀라지 마라라는 공연을 했는데 상대 배역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공연을 못 하게 됐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다른 분으로 대처를 하면서 이제 우리 신랑이 오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제 공연이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선물을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차를. 이렇게 차? 예. 차. 차. 맛있는 아니, 아니, 맛있는 차. 깜짝이야. 깜짝이야. 차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 또 무쏘 나온 줄 알고. 무쏘 나온 줄 알고. 차 얘기 하지 마세요. 맛있는 차.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맙다고. 근데 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못해요. 이제 쫑파티 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이제 가끔 문자가 와요. 어떻게 지내시냐, 뭐 하시냐, 이러면서 이제 언제 한번 차 사달라고. 차. 그래서. 차, 차. 네. 그래서, 그래, 뭐 나쁘지 않으니까 좋다. 근데 이제 사람이 그 느낌은 있잖아. 얘가 좀. 나를 좋아한다. 좋아. 약간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은 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갖고 나갔는데. 아니나 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선배님이 이렇게 되게 좋게 보였고 그럴 수 없는 건 아는데 좀 이렇게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래 내 고마운데 생각을 좀 해볼게 이제 이러고 말았어요.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사실 뭐 그때가 38이었는데 이제 결혼할 때도 얼마 안 됐는데 괜히 애매모호하게